그렇다면 코만 높으면 좀 그게 부자연스럽거든요. 이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굉장히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위적이지 않으면 잘 나오지는 않는 모양이긴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플레저 상의과 장진욱입니다. 오늘은 남자 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젊은 남성분들을 중심으로 남자들도 이제 외모를 좀 가꾸고 좀 개선을 시키려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코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고 계십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직선에 가까운 라인 그리고 이제 T존이 조금 강조되는 느낌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적인 느낌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순각이라 부르는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부분인데요. 그 부분이 좀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각이 좀 작습니다. 그러니까 코가 조금 더 덜 들린 느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눈이 엄청 크고 살짝 튀어나와 있고 엄청 선명하고 또렷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코도 좀 화려하고 좀 오똑하고 좀 높고 이런 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근데 또 반대로 눈은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작고 좀 그렇더라도 그냥 이 눈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은 쌍꺼풀도 없고 이렇다면 코만 높으면 좀 그게 부자연스럽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얼굴 형태와 그 코가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저는 수술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. 굉장히 남자분들은 이제 여성분이랑 다르게 그런 외상으로 가벼운 외상으로 코가 휘어진 경우도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고요.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굉장히 높은 코면은 우리가 줄이면서 또 방향을 맞춰줄 수도 있고 적당한 모양이면은 크게 모양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어떤 휘어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도 있고 너무 낮으면 오히려 또 이걸 높이를 올리면서 또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요거 얘기할 때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역으로 아 내가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칼을 대고 내가 이제 교정을 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돼야 돼.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. 네. 그러니까 물론 최대한으로 우리가 맞춰놓지만 당연히 이게 완전 무슨 기계로 막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거지 완벽함을 추구하면 또 그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. 그 부분도 꼭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코의 휘어짐이나 뭐 매부리가 심해졌다든지 콧잔 등이 좀 낮아졌다 이런 것들은 코 성형 수술로 많이 좋아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딱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은 사실 매부리를 갖고 온 경우가 제일 많고요. 코끝 같은 경우는 길어서 처진 경우 제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. 그러니까 화살코 그리고 코끝 처져 있죠. 이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반버선처럼 올라간 거는 굉장히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위적이지 않으면 잘 나오지는 않는 모양이긴 하거든요. 마찬가지로 그냥 좀 미세하게 콧대와 코끝의 관계를 다시 잘 재정립을 해드리면 뭐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 남자는 T존의 느낌을 어느 정도로 살리느냐가 이제 남자 코 성형에서는 조금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면 적당한 보형물도 쓰고 아니면 뭐 자가조직이나 기증조직들을 써서 좀 잘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남자 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진리의 케바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부터 눈썹 혀부터 해서 코로 내려오는 T존 그리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눈이 이제 완성됐을 때 굉장히 어떤 남자다운 느낌을 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많이 결점이 될 수 있는 너무 낮은 이제 미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높은 매부리라든지 화살코 아니면은 코끝에 처진 이런 것들이 개선만 돼도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셔서 편하게 상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셔서 본인의 얼굴에 어울리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편하게 얘기해 보시고 좋은 코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.